이 아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허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자살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살률은 하루 평균 35명, 1년에 약 12,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한폐렴은 사람이 많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보다 더 많이 죽는 게 사실상 우리 자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2,000명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죽는데도 정부에서는 이 우한폐렴만 이렇게 중시하고 그리고 이 자살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을 내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률에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2.5배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서울의 그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 때문에 좀 나라가 시끄럽죠. 물론 참 그분의 죽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과 산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고 사실상 여성 인권에 대해서 최초로 그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우교수 조교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신 것은 좋은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 진정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실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자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가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아라한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경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찬다경이죠. 찬다경에 그러한 아라하니 찬다 아라하니 자살을 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아라한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라한들이 병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다 아라한 경우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들은 아라한의 목적인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불법을 포교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부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 즉 우리의 육체가 무상하고 고통이며 무아라고 하는 법을 잘못 이해해서 특히 부정관 수행을 하면서 많은 비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의 몸은 굉장히 더럽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관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죽었는 사람의 시체를 앞에 다 두고 그것이 어떻게 썩어져 가며 어떻게 이렇게 부패되어져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더럽구나 라는
육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자살하는 많은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부정관 수행은 혼자서 하지 마라. 최소한 부정관 수행을 하려고 하면 다섯 명의 이상의 비구들이 모여야지 부정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관 수행보다 수식관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상유따 니까야 22-90에 나오는 찬나의 경, 병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나 경은 찬나와 사리부따 존자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리부따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 찬나경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찬나가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 사리부따와 마카타야나가 찬나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 마을의 암나나무 숲으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가서 이 사리부따 존자가 찬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찬나 존자여, 좀 어떠하십니까?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라한 찬나가 바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부따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찬나 존자를 병간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나 존자가 사리부따 존자여, 저의 병은 병간호로 낫을 병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고통을 더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리부따 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따 존자가 이 찬나 존자에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찬나 존자는 눈과 귀와 코와 혀가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이 진실한 자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건과 육경이 접촉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식이 바로 나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나 존자가 아닙니다, 존자씨여.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은 모두 다 참다운 나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나의 본체라거나 자아라거나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부따와 까타야나는 예,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찬나존자는 바로 칼로서 자기 목을 끄음으로써 바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따와 이 카타야나가 바로 찬나를 화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림정사는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정사가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바로 빈비사라 왕이 기증을 했는 그러한 정사죠. 중림정사가 유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림정사 바로 옆에 보면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 이름이 바로 시체를 버리는 장소라고 해서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스님들이 이 신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가서 염불을 하는 것을 시다림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중림정사 옆에서 나온 그러한 시다림이 바로 현재 신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염불하는 것이 기원이 된 것이 바로 시다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리부따가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찬나 존자와 대화했던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위가 과연 찬나 존자가 자살을 한 행위가 옳은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큰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했듯이 그는 일체의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그는 죽은 뒤에도 다른 업신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큰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아라한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에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참나가 자살한 것은 바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얼핏 들으면 부처님은 자살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일반 중생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자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이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허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 자살을 방관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도 반열반경에는 500비구니들이 자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0비구니, 500아라한들입니다. 이 500비구니 아라한들이 왜 자살을 했느냐? 바로 마하빠자빠띠와 500비구니들은 3개월 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종께서 먼저 인멸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먼저 인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마하빠자빠띠와 500아라한인 비구니들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는 여래가 먼저 인멸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존보다 먼저 인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시자 500아라한 비구니들은 숙소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의 신통력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대도 반열반경에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또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자방경에 보면 발리까경, 그리고 참화경, 그리고 천타경에 보면 자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라한들은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전에 보면 많은 아라한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살에 대한 우리 불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 자살은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사승제의 법이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그리고 팔정도라든지 이러한 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무명 때문에 바로 자살을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불교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살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입장입니다. 자살을 하면 내 목숨 내가 끊는데 그것이 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가 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자살을 타 생명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기 때문에 나쁜 행위다, 불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살은 존재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보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과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 두 가지 다가 바로 사견이고 그리고 바로 외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존재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선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전 곳곳에 바로 자살 이후의 윤회는 바로 지금보다 더한 악체에 태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삶이 괴롭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다음 생은 지금보다 더한 그러한 악체에 태어난다. 자살에 대한 우리 불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라한들도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찬다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라한이 아닌 일반인들은 자살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악체에 태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살할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현재에 충실하게 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면서 오늘 자살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